농협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8일 월요일 NBS 뉴스입니다. 우수한 우리 농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사고 파는 것. 모든 소비자와 생산자들의 바람일 텐데요. 여기에 놀거리와 볼거리까지 더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직거래장터가 열렸습니다. 지난 4월 29일 농협 창조농업지원센터에서 농협중앙회 허식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나의 살던 고향 장터 개장식이 진행됐습니다. 안성지역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과 치즈, 주스 등 농협 창조농업지원센터 교육생들이 우리 농산물로 제조 가공한 6차 산업 제품들을 판매했는데요. 모종 심기, 도리 깨질 등 다양한 농촌 체험까지 즐길 수 있는 나의 살던 고향 장터는 오는 10월 말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농협 창조농업지원센터 잔디광장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요즘 늘어나는 1인 가구를 겨냥한 소포장 제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주로 마트나 시장에서 대용량으로 판매되던 쌀도 이제는 가까운 편의점에서 가볍게 만나볼 수 있게 됐습니다. 2kg들이 페트병에 담긴 쌀이 편의점 가판대에 진열됩니다. 농협이 전국 GS25 편의점을 통해 집밥신미 등 농협 청원 생명쌀조합 공동사업법인에 소용량 우리 쌀 제품 3종을 출시한 건데요. 신선도 유지를 위해 냉장 보관이 가능하도록 제작돼 편의점 주 고객층인 20, 30대 1인 가구의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협은 앞으로도 고객의 눈높이와 현장의 아이디어를 반영한 신제품을 개발해 농가소득 5천만 원 시대를 열어갈 계획입니다. 농협 부산 지역본부의 농축산물 직거래장터가 어느덧 개장 5주년을 맞았는데요. 꾸준한 신뢰를 보여준 소비자들을 위해 특별 판매 행사를 열었습니다. 농축산물 직거래장터 개장 5주년 기념 특판전이 열린 부산시청사에 많은 소비자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부산 경남 지역의 농특산물을 시중 가격보다 20, 30% 저렴하게 판매할 뿐 아니라 풍성한 경품 행사와 먹거리 이벤트까지 열렸기 때문인데요. 현재까지 258회의 장터로 59억 원의 매출을 기록한 부산 지역본부는 매출 신장세를 이어나가기 위해 엄격한 제품 관리와 지원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농협 충북지역본부가 저탄소 농업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영농비 절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국 농협 지역본부 중 최초로 농협 충북지역본부에서 저탄소 농업 사업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온실가스를 줄인 친환경 GAP 농산물임을 인증해주는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도와 온실가스를 감축한 농업 경영체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대해 소개하는 자리였는데요. 충북지역본부는 앞으로도 저탄소 농업에 앞장서 농가소득 5천만 원 시대를 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협은 농촌의 농업인들에게 종합적인 문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복버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농협 전남지역본부도 올해의 첫 행복버스 사업에 나섰습니다. 강진군 도암농협을 찾은 행복버스. 관내 60세 이상 농업인 300명을 대상으로 건강상담과 한방치료를 실시합니다. 그동안 의료, 문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고령 농업인들에게 장수 사진 촬영과 문화 공연 등을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는데요. 전남지역본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으로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협 충남지역본부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제철을 맞은 딸기로 잼을 만들어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는 나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3355 모여 먹음직스러운 딸기 잼을 만드는 정성스러운 손길. 농협 충남지역본부가 농가 주부 모임 회원들과 함께 논산시 관내 농가에서 직접 수확한 딸기로 방부제나 색소를 첨가하지 않은 고급 수제 잼을 만듭니다. 최근 값싼 수입 과일에 밀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딸기 농가를 돕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인데요. 충남지역본부는 앞으로도 농산물 소비 촉진 캠페인 등
우리 이웃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농협 경남지역본부는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은 청소년들을 위해 희망과 비전을 심어주는 NH청소년 드림버스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곳은 창원 빗돌배기 팜스테이 마을. 경남도 내 중학교 학생들이 일일 농부로 나섰습니다. 농촌 체험뿐 아니라 금융교육 등을 통해 과학자나 기업가, 배우 등 여러 직업을 경험해보며 청소년들이 더 큰 꿈을 키워나가게 하는 진로체험 행사였는데요. 학생들이랑 교실 밖을 벗어나가지고 이렇게 밖을 나와서 농촌 체험도 하고 금융 체험도 하니까 뜻깊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기회가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참가하고 싶습니다. 경남지역본부는 앞으로도 더 많은 학생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드림버스 운영을 확대하고 프로그램 내실화를 위해 노력할 방침입니다. 오늘은 부모님의 은혜를 되새겨보게 되는 어버이날인데요. 감사와 사랑의 한마디 잊지 말고 꼭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M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농협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